잠깐만요. 할아버지, 한국인, 우리 할머니. 아마존 팔명수. 회사에서도 또 집에서도 또 아마존에서도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인물이고, 아마존의 활의 명수들을 찾아 나서는 이야기들.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화적인데, 제일 주안점을 둔 것은 정말 공감이 가게, 그리고 응원이 될 수 있게, 그 가운데서 어떻게 충돌되어지는 해프닝들,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웃음 포인트를 적중시킬 수 있도록 주안점을 뒀습니다. 이 빵식은 진짜 극이의 인싸에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정반대 부분들인데, 그래서 뭐 연습도 많이 했고 유튜버도 많이 보고, 그리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언어였어요. 언어를 제가 한국어, 그러니까 그 3세들이 쓸 법한 한국어, 그리고 볼레도르, 그 원주민 과라니어, 그리고 포르투갈 포어, 이렇게 세 개를 연습을 했는데, 근데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. 그 언어가 진짜 과라니어, 그 특히 원주민어로 저희가 선택했던 말은 진짜로 있는 말이고, 그리고 그거가 진짜 무슨 가나다 어떤 ABC 순이 있는 게 아니라 저희한테는 그냥 문자 하나의 음절이 다 다르니까 그거 외우느라고 좀 고생을 했고, 거기 또 저뿐만 아니라 이 3인방 저희 그 다른 그 브라질 출신 배우분들도 그것 때문에 많이 연습하고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. 원래는 제 별명이, 그 아마존 전사들이 절 부르는 별명이 상심한 얼음이었어요. 그게 저랑은, 저 여메란이랑은 좀 안 붙는 것 같아서 좀 재밌는 별명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, 또 이제 남편분이 절 보면 이제 공포에 떨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개성이 있고 좀 그래도 공포스러우면 좋겠다, 좀 무서운 얼굴이면 좋겠다, 그런 생각을 많이 하다가, 요즘 이제 뭐 아이디어를 막 떠올리다 보니까 이제 요즘 이제 눈썹 문신 많이 하고 나면 처음은 좀 웃기잖아요. 좀 너무 진해가지고 처음에는 그 생각을 하고 와서 이제 눈썹 문신 한 지 얼마 안 된 설정으로, 그래서 이제 저의 별명이 불타는 눈썹으로 바뀌었습니다. 일단 세 명 중에 지금 시카 역을 맡은 이고르 페드로소 분은 이제 뽑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실제로 원주민 느낌이 나고, 그 다음에 부족의 이제 리더기 때문에 용맹하고 신뢰감이 가는 얼굴을 뽑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. 그 다음에 이바 역은 신세대 MG 아마존 원주민. 그래서 멋쟁이고 또 한국 생활 적응 잘하고 아주 밝고, 네, 그런 이제 MG 원주민, 아마존 원주민으로 생각했고요. 그리고 왈부 역은 되게 감성적이고 가족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아빠, 너무 친근한 아빠 느낌으로 그 섭외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했습니다. 이 각본을 쓰신 이제 배세영 작가님께서 그 다큐멘터리 한때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는데, 아마존의 눈물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보시다가 이 소재를 활용해서 이야기를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셨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이제 생각했던 단어가 활명수, 활의 명수. 그리고 실제로 아마존 원주민들의 어떤 생계에 가장 중요한 게 활이라는 도구가 너무 중요해서, 그분들이 생존해서 그거를 이제 응용하셔가지고 활의 명수,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양궁, 이제 이런 느낌들을 가지고 이제 각본을 시작하셔가지고 그때부터 벌써 활명수란 이름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. 저도 이제 처음 대본을 보고 봤을 때 너무 재밌고 웃기고 너무 유쾌하고 이제 있는데, 그 마신자 안에 갖고 있는 이제 그런 서스펜스하고 스릴감, 그런 게 이제 그런 압축되고 이제 그런 에너지를 압축했다가 팍 마지막에 이제 열어버리는 이제 열 때 생긴 어떤 이제 카타르시스가 웃음이 주는, 꾹 뭉쳤다가 탁 해방될 때 그 웃음이 주는 카타르시스가 되게 비슷하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. 정말 처음부터 기초부터 해서 많은 시간, 그 크랭크인 하기 전에 좀 한참 전에 와서 미리부터 연습하고, 그리고 자문도 구하고, 항상 활 장면이나 이때는 이제 그 우리 그 코치분들이 오셔가지고 계속 그 장비나 이런 설명들부터 해서 아주 안전하게 안전 소품으로, 또 실제 활로 또 안전 화살로 해서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. 여전히 좋았고, 사실 그 저기 아까 인터뷰에서도 얘기했지만
그냥 큰 힘이었어요. 큰 기둥 같고 극한 직업 때도 그랬었고 극한 직업 때는 4명의 또 우리 옆에 형사들을 다 형이 또 기둥처럼 다 보듬어 주셨고 이번에도 그 마음 똑같이 그렇게 해 주셨고 그리고 옆에서 많이 많이 그 어떤 맞추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눈빛만 보면 형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되고 이런 것들이 엄청 재밌었어요. 아 이번에 뭐 진성규 배우를 뭐 이제 5년 이제 촬영할 때까지 치면 6년 전부터 알아왔는데 아 이번에 촬영하면서 야 이거를 진성규 배우가 아니면은 과연 누가 할 수 있을까? 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가상의 나라 볼레도르 언어가 이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그 아마존 부족들이 쓰고 있는 과라니어인데 와 그거를 너무 자연스럽게 하는 거니까 연습을 정말 엄청나게 하더라고요. 그리고 이 그게 이제 조금 지나다 보면은 이제 딱 우리 진성규 씨 빵식이가 딱 나오는데 그때부터 완전히 그 점프대에 딱 올라가는 것처럼 그게 막 재미를 향해서 막 달려가거든요. 너무 현장에서도 진짜 눈빛만 보면서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너무 행복한 그런 촬영이었습니다. 아 아마존 현지 그 살고 계시는 그 밀림에 살고 계시는 원주민들이 보조 출연으로 많이 나와주셨고 정말 그 얼굴들의 그 살아온 인생들이 보였기 때문에 야 정말 오길 잘했다. 이 얼굴을 딱 비치는 순간 아 여긴 아마존이구나. 그 삶의 굴곡진 모습들. 그래서 굉장히 좋았고 또 현지 스태프분들 우리 한 40여 분. 그리고 저희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간 우리나라 스태프들이 한 20여 분. 그래서 같이 협업해서 했는데 너무 좋았어요. 아 오길 잘했구나. 물론 이제 갈 때는 한 40시간 걸렸어요. 저는. 그리고 현지 아마존에 가서 형 말대로 진짜 그냥 보고만 있어도 뭔가 그 순수함이 묻어나고 있는 그 주민들 원래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의 모습들이 너무 좋았고 다만 조금 안타까웠던 거는 그 날씨 때문인지 기후 때문인지 지금 환경의 어떤 이 전 세계의 변화 때문인지 건기였긴 했지만 진짜 한 130년 만에 최대의 건기고 너무 혹독하게 아마존 물이 말라 있는 거를 보게 되니까 우리는 아 아마존이 있으니까 이제 아직은 괜찮을 거야라고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했던 거를 가서 보니까 이 환경에 대한 기후에 대한 문제가 되게 심각하구나라고 좀 느끼고 온. 이번에 이제 극한 직업 같은 경우는 있을 법도 한 뭐 그런 이야기일 수 있는데 이 아마존 활명수도 그런 재미난 아이디어이잖아요. 그 아마존에 이제 불 시작해서 거기 사람들을 만나서 활의 명수들을 만나서 또 우여곡절 끝에 또 한국으로 같이 와서 훈련을 통해서 세계 양궁의 정말 최고인 우리나라에 와서 그 양궁 대결을 펼친다라는 그래서 그 얘기 안에 정말 좀 개연성 공감이 되고 아 이건 말이 안 돼라는 말이 안 나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굉장히 진실되게 그렇게 연기를 한 것 같아요. 변신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었어. 정말 좀 뭔가 제 성향에서 정반대인 어떤 막 까불까불거리고 인싸같이 막 이리저리 휘젓고 다니고 그러면서 문제도 일으키고 그렇지만 미워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좀 보이길 바라고 있고 그리고 그 지구의 반대편에 있는 이 두 나라를 어떻게 보면 연결해주는 다리로서 좀 잘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런 생각으로 캐릭터를 연기해 나갔던 것 같아요. 이번에 워낙 개성 있는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가장 좀 그 일반 관객하고 비슷한 인물인 것 같아요. 가장 그래도 땅에 발을 붙이고 있는 인물이라서 이 사람들을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. 낯선 이방인들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뭐 또 재미있게 바라보는 시선도 그렇고 이 낯섦에서 좀 더 재미로 가고 공감해 가는 그런 변화들이 관객의 입장에서 쭉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렇게 봐주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. 네 이렇게 유쾌하고 재미있고 시원하고 통쾌한 코미디 속에 사실은
우리들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이 지금 세계의 이야기에 담겨져 있거든요. 어떤 환경의 문제, 그 부분에도 좀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정말 또 뜻깊은 재미있는 또 코미디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웃음 명중 아마존 활명수, 여러분의 웃음을 시원하게 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